늦은 저녁, 오므라이스로 저녁밥을 먹고 있는 철순의 모자. 철수 엄마는 철수에게 그새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하면서 앞머리가 이렇게 손 밖으로 삐져나오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합니다. 철수 엄마는 철수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기로 하는데 가위질이 익숙하지 않은 엄마는 너무 많이 자르게 되고 결국 짱구 같은 감자머리가 되어버리고 만 철수. 철수는 이런 머리로 유치원에 갈 수 없다며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 가면 짱구가 놀릴 걸 상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라라면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철수. 다음날 등원하는 유치원 버스에서 철수는 머리 때문에 풀이 죽어 있고 짱구는 그런 철수에게 오늘따라 모자를 왜 그렇게 푹 눌렀었냐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에 도착해서 철수가 모자를 벗은 후에야 아이들은 놀라는데 철수에게 머리에 대해 물어보긴 해도 놀리지는 않는 아이들. 최성화 선생님도 시원해 보인다며 귀엽다고 하는데 철수는 다들 속으론 비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후 미술 시간에 건너편 아이들이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웃고 있는데 예민한 철수는 자기 머리 때문에 웃는 줄 알고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머리를 자르고 오더니 철수가 좀 달라졌다며 걱정하는 짱구. 그때 최성화 선생님이 오늘 그린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을 거라고 하는데 철수는 짧은 머리인 채로 평생 남을 사진을 찍는 게 두렵습니다. 유리는 걱정하는 철수를 위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고 철수 머리에 물을 묻히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길어 보인다고 하는데 가운데로 모여서 더 이상하게 변하고만 철수의 머리. 아이들도 차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 와중에도 철수 생각해서 두 눈 부릅뜨고 웃음을 꾹 참는 짱구. 유리는 최후의 방법이라며 붙임머리를 하자고 하는데 테이프를 잘라서 철수의 앞머리 모양으로 만들곤 철수의 머리에 직접 붙여주는 유리. 아이들은 감탄하면서 멀리서 보면 모를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철수는 그래도 찝찝한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짱구가 자신도 만들었다며 붙임머리를 뽐내고 아이들은 멋있다면서 너도 나도 붙임머리를 만들러 갑니다. 결국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머리를 붙인 채 사진을 찍게 되고 철수도 행복하게 사진을 찍으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짱구의 철수를 향한 마음이 돋보이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